다음 챕터.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자살 미션. 그러니까 정찰 안 하고 런이에요. 이게 리아 그 제너라이프의 마더십이죠? 어? 내가 뭔가 멍청한 짓을 저질렀어. 그 연방연합이 아무리 어? 미친놈들이라고 내 제안은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걸 거절했더라고. 플레이도. 자,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주 큰 행성에다가 메두사 바이러스를 뿌렸어요. 그 메두사 바이러스가 뭐냐면은 인간한테는 아 인간은 다 죽는데 외계인들은 효과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자, 가자.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앞, 그 뭐야 버든이 그런 게 있어요. 뭐지? 뭐 평행 세계를 달린다고 해야 되나? 얘가 옳은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. 그러니까 뭐지?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 과정을 거쳐요. 얘는 평행 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걸? 무간지옥 뭐 아무튼. 네, 죽거나 잘못된 선택이 될 때마다 계속 처음으로 돌아서 이 지긋지긋한 몇 년의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. 뭐야, 선체가 부서졌어. 야, 산소리 잃을 거야. 야, 항생제는 우리 컴퓨터 안에 보관해 놨어. 모두 다 절대로 자신의 패스워드를 잊지 마. 네, 주인공 버튼을 투죠. 네, 그러니까 아까 그 지지직거리면서 애들 살아난 이유가 그거예요. 나는 실패했지만 어딘가에 버든이 성공해서 그 루트를 탄 거지. 야, 아무튼 어. 뭐야, 게터스 윌. 너 퓨알. 아무튼 그 뭐지, 게터스라는 항그항 항성은 행성은 수시간에 아예 없어질 거야. 이건 무슨 소리야? 뭔 일이 나는 거야? 아니야, 이건 버든이야. 나는 느낄 수 있어. 샤만이 그 1챕터에서 해킹 같이 하던 애죠? 자, 그래서 버든이 나타납니다. 아무도 움직이지 마. 그 자리 있었는데 있어. 그래서 우리는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고. 항생제를 내놔. 아니면 너네들은 아니 아 항생제를 내놓으면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보내주지. 야, 아브라함, 너는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. 우린 말이야, 우린 이미 죽기 작정했거든. 나는 이미 제노라이퍼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알 텐데? 저기 봐봐, 우터는, 발차기, 발로 몇번 차주면은, 자기 그, 막 저거를 할 거란 말이야. 그리고, 클레라앤 프랭크가, 정말 조그만 애를 아주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지. 그리고 말이야, 그 뭐야. 이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거 하는 막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. 그래서 자, 버튼을 누를 거야? 이런 빵알. 그래서 브랜드온 목소리는 이제 버드한테만 들려. 나는 이미 이거 측정을 했어. 그 지금 상황을 측정했습니다. 그래서 걱정하지 마. 쟤들한테 들리지 않아. 그래서 여기, 그러니까 창에다가 그 정보들을 띄워줄 거예요. 자, 이 상황이죠? 이게 지금 게터스 그7 행성이고 사람들이에요? 지금 요 안에 있는 산소고. 자, 우리 방은 점점 산소 잃어가고 있어. 너는 살수 있지만 쟤네들은 죽을 거야. 그래서 그 산소가 다 떨어지겠는데 패스워드를 알아내야 돼요. 만약에 누군가 죽이거나 풀어주게 되면은 산소가 벌릴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쉴 산소를 다른 사람들이 쉬는 거죠. 그리고 얼마나 죽는지 이거 계산되고. 그리고 윌파워 리빌리션. 그러니까 보면은
서먼즈 윌파워 리치 0? 그니까 뭐야 이 의지력이 0이 되면은 비밀번호를 알려줄 거요? 대신에 이 뭐야 저항하려는 게 저항하려는 수치가 100%가 되면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얘네들은 날 제압하려고 다 필요 없고 제압하려고 들 거요? 그니까 이 저항 수치를 낮추면서 윌파워를 깎아야 돼요? 조용히 해 리멤버 이건 너만 들 수 있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봐봐 보면요 자 설득하기 때리기 위협하기 처형하기 그리고 그 뭐야 자유 그 자유를 제한하기 그리고 자유롭게 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게 메두사 이거요 이걸 쏘면은 산소가 빨리 없어지는 대신에 얘 이게 좀 뭐지 윌파워가 빨리 깎이고 저항력이 좀 낮아져요 그래서 포드 에디 에디는 얘네 둘의 그 아들이고 자 그러면 우턴 시작을 해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우턴은 몇 대 때리면은 제가 이거 알려준다고 했죠? 야! 야! 어 누군가 코드를 말하면 이 녀석을 우턴을 자유롭게 해주지 아무도 없어? 아 그럼 계속 이걸 하고 싶다는 거지? 야! 야! 42%에서 안 떨어지네? 야, 누군가 뭐 말할 수 없어? 아, 아무도 없다고? 아이고, 아이씨. 그러면은 위협하면 왠지 리벨리션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? 오케이. 야, 아무나 말해봐. 안 그럼 얘 죽... 나는 방아쇠를 당길 거야. 어, 일단 용서해줘봐. 그치? 뭐야? 아, 컨트롤... 아, 시츄에이션 잃어버렸구나. 뭐야! 아니 리벨리션 안 떨어졌는데? 잠깐만 안됐다 시작하면은 그럼 일단 얘부터 일단 위협을 하자 야 누구 얘기 안해? 아 이게 폴기브 하면은 이게 또 올라가는.. 아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때리는 것만으로 안되나? 자 그러면은 야 에디를 살려주면 어? 뭐야 누군가 코드를 말하면 에디를 살려주지 아무도 없어? 그래 클레어 야 잠깐만 너 얘 클레어 한번 설득해보자 야 그래서 어 에디는 어? 에디는 뭐야 그 제노사이드의 제노사이더들의 부모가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아 막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클레어 77%가 됐죠? 한 번 더 설득합시다. 클레어 72%? 얘 지금 잠깐만. 에디 탈출시키면 코드 알려줄 사람? 아무도 없어? 보자. 그러면은 클레어가 72%고 프랭크가 82%죠? 아 그렇다고 애를 때릴 순 없는데? 그냥 자유롭게 해볼까? 야 너 가. 네! 쫄락쫄락쫄락 엄마! 그니까 이제 애는 자유롭게 보내준 거예요? 그 다음에 자 야 누군가 코드를 말하면 프랭크는 살려주지 아무도 없어? 잠깐만 야 설득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45% 처형은 안 되고 보자 오퍼 프리도 한 번에 안 돼? 안 되는구나 안 되겠다 야 그러면은 얘 때려 야 야 말해 나 지금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오케이 지금 29%죠? 그러면은 야 얘 살려줄 테니까 코드 알려줄 사람? 야 내가 차백할게 그래 야 그 뭐야 첫 번째 코드는 큐 코레코엔이야 알았어 고마워 첫 번째 코드는 코레코엔이죠? 너 이제 나가 펫 저 포스로 나가 옛날에 고문 나오는 일 차이가고 얘는 탈출시켰죠? 그럼 산소를 좀 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한 번 더 하자
56%인데? 47%. 그러면은, 보자. 자유롭게 할 테니까 코드 안 말하네? 얘 이제 저게 끝났어. 한 대 때리면 다시 윌파워 올라갈 것 같은데? 야. 떨어지죠? 얘 자유롭게 하면 코드 말해줄 사람? 없어? 아, 이러기 싫은데 말이야! 28%. 타네만 더 때려봐. 25%. 안 하네? 어떻게 해야 되지, 그럼? 그럼 같이 설득을 해보자. 25%에서 20%, 야, 산소 9%밖에 안 되네? 야, 일단, 얘, 그럼 내보내. 안 되겠다. 레오! 아이씨, 이거 어떡해! 산소 별로 없어, 이제! 이게 7%죠? 야. 오케이. 난 여기서 버틸 수 없어, 날 살려줘. 세컨드 코드 이제 쿠드 또야? 또 코아라야? 알았어, 넌 가. 이거 진짜 빨리 죽어요. 전염병 주식회사 생각하면 돼요. 진짜 빨리 죽어, 나가. 그렇지? 코드 2%죠? 그러니까? 하면은? 오케이. 보자. 세 번째 코드는 ALDOJAT에요? 오케이? 알아, 고마워. 나가. 좋아, 이제 샤만만 하면 돼. 자, 샤만. 이제. 너만 남았다. 66%. 설득 진득하니 합시다. 47%. 40%. 안 되겠다. 야, 이거 쏴. 22%. 너 살려줄 테니까 말하면 안 되니? 안 말할 거야? 한 번만 더 설득을 해볼게요. 16%. 야, 거의 다 죽어가잖아! 백신 내놔! 이건 뭐하는 게임인가요?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에요? 지금 이제 애들 자백 얻어내가지고 금고 털어야 돼요? 하, 망할. 3포. 야, 한 번만 더 대화하면 된다. 아, 잠깐만. 야, 너 탈출시켜줄 테니까. 알았어, 네가 이겼어. 씨, 라스트 코드는 BLYGGIT야. 고마워, 가. 그렇지. 자, 이제 코드를 전부 알아냈습니다. 자, 껌떡, 코드를 얻어봅시다. 코드. 첫 번째 게 이거였죠. 두 번째 것도 이거였고. 세 번째 게 이거. 네 번째 게 B. 좋았어. 야, 한 번에 성공합니다, 여러분들. 좋았어. 우리 이건 이제 얻었어. 얻으면. 쨍그라! 아, 한 발도 안 쐈구나. 더 크로 얻었죠? 유프리드 6명엔 0명 안 죽였고, 보통 다 자유로 보냈네요? 아무도 안 죽였어. 보통 많이 샤만을 죽였네요? 나는 지금 평화롭게 갔어. 공격적으로 간 데는 별로 없죠? 난 이거 절대 다수로 보통 갔어, 이거.